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제가 6월 초쯤에 이 필링 그레이트가 출간될 거라는 신간 소식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예약 구매를 걸어놨었어요. 제한 종강할 때쯤인가 그때 택배가 왔는데 제가 좀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두꺼워가지고 총균세가 708페이지라고 들었고요. 이 책은 705페이지. 근데 진짜 신나게 읽었습니다. 일단 저의 한줄 소감은 전작 필링 굿을 뛰어넘은 역작이다. 출판사 책 소개를 보면은요, 전작보다는 10배나 더 놀라운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과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충분히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즈 박사님께서 작정하고 영혼을 갈아 넣으셨구나. 필링 굿 이전부터 이 책에 이르기까지 뭐 거의 한 50여 년일까요? 한결같이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우물을 파신 분이신데요. 올해로 한 80세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느껴지는 번즈 박사님의 마음은 평생 이 분야를 연구해온 노학자의 목청껏 외치는 마지막 사자 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실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온 마음을 담아서 저술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전작 필링 굿을 두 줄로 먼저 요약을 해보고 가자면은요. 우리의 기분, 감정은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뒤틀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행동으로까지 아웃풋 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죠.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베이직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 지난 필링굿 책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이번 필링 그레이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요? 그동안 필링 굿 책을 읽고 지난 몇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어떤 인정이나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35%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 걸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원인을 밝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랜 임상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필링굿을 읽어보지 못하셨다고 해도 이 책을 읽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책 안에 필링굿의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서 요약되어 있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책 중후반부에 가면은 조금 새로운 낯선 제목의 챕터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영적, 철학적 자원이에요. 소제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자아의 네 가지 큰 죽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오랜 시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즈 박사님은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으로 내가 하고 있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면서 그 생각과 자신의 자아, 정체성,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 가치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크게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런 과학적인 틀 안에서 풀어가시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그 번즈 박사님의 개인적 차원의 생각이라고 할수 있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특히 불교에서 영향받은 부분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기독교인인 저가 읽어도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이셨습니다. 자아가 죽는다. 기독교에도 옛 자아가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아의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꼭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도 이 말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사유해 볼수 있는 그런 챕터였기 때문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더워서 일단 머리를 좀 묶어 와야겠습니다. 네, 머리를 묶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까 필링 굿을 읽고 나서도 회복되지 않았던 35%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이 필링 굿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왜곡되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지 왜곡을 찾아내서 논박하고 또 이런 기분 일지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회복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는 정신분석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죠. 번즈 박사님은 인지행동 치료 쪽이긴 하시지만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다 보니 저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항 혹은 고착이라고 표현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에게서 크게 두 가지의 저항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먼저 결과 저항, 즉 회복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심정으로 인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정 저항. 회복을 원하긴 하는데 회복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다시 생기고 자존감이나 기쁨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수면이나 식욕도 일정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태겠죠. 회복되면 이렇게 좋은데 왜 저항할까요? 결과 저항으로 이해해보자면 자신이나 타인, 세상, 뭐 환경 혹은 종교인의 경우는 신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기 힘든 무언가를 수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회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치르게 될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엄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이 엄마는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애도 기간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보내다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엄마에게 우울증에서 회복이 된다는 건 자녀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인정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이 엄마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의 죽음은 받아들이고 아니고라기보다 그저 가슴에 묻고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에 가깝긴 한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라도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어떤 회복의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 과정 저항 같은 경우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일 인지 왜곡을 찾아서 논박하고 기분일지를 쓰는 그런 심리치료 숙제를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아이를 잃은 엄마의 경우는 숙제를 하다 보면 죽은 자녀와 관련해서 마음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에 너무 슬프고 에너지도 없고 하기 싫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말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는 건 사실 한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다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둘 다 어느 정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상대의 배우자만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을 때 결과 저항, 가정 저항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번즈 박사님께서 이런 저항을 다루기 위한 기법을 이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마법 버튼, 긍정적 재구성, 마법 다이얼. 요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저항을 다룰까?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이 저항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리 저항할 가능성을 예측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월하게 그 치료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eeling Great에서는 팀 CBT라는 이름을 붙여 치료 과정을 안내하는데요. 먼저 T, 테스트예요. 내담자가 오면 혹은 스스로 치료를 시작할 때 먼저 내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이 이 검사를 실시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E는 empathy인데요. 공감이에요. 이건 치료 현장에서 가능한 건데 테스트를 마치면 치료자가 내담자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로 인한 감정의 그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때 치료자가 도우려고 하거나 충조평판하지 않고 오롯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가 조금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서 따뜻한 태도와 그런 수용의 자세
같은 이런 정신역동 치료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좀 깨달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과정과 시간을 치료 과정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A, assessment, 평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항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 35%에 회복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저항을 앞으로는 미리 이 과정을 통해 저항을 예측하고 평가해서 예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M, methods, 방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인지행동 치료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필링굿에서 다뤘던 그 내용으로. 근데 이 책에서 훨씬 내용적으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읽어보시는 분이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아까 결과 저항, 그 과정 저항을 다루던 부분이 A, assessment, 평가, 저항 평가 부분이었는데요. 번즈 박사님께서 이런 저항을 평가하고 예측하고 또 다루기 위해서 마법 버튼, 긍정적 재구성, 마법 다이얼 이런 기법들을 이제 발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저항을 미리 예측해서 평가하고 예방한다? 근데 이 저항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정신분석적 접근이 아닌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으로도 이렇게 멋있게 다룰 수 있구나. 나만 알고 싶다. 제 책 보여드리면 진짜 밑줄이 빼곡이에요. 별도 엄청 많이 이렇게 쳐놓고.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2시간 이상 영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실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책은 인지행동치료의 바탕을 둔 자가치료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문가분들이 내담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링굿에서 놓쳤던 저항 관련 여러 부분들을 보완해서 팀 CBT라는 모델을 만드셨고요. 우울이나 불안장애 뿐 아니라 인간관계 갈등이라든지 그런 중독 같은 그런 습관의 문제로 그런 고통스러운 패턴에 갇혀 계신 분들이 그 악순환을 깨고 의식의 영역에서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서 더 나은 감정을 경험하고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안 보면 손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